자, 이번 시간에는 돌출 명령에 대한 걸 해볼게요. 자, 돌출 명령은 여기 있는 모형 탭에서 돌출 명령을 누르면 됩니다. 네, 스케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출 명령을 눌러봤자, 자, 프로파일로 쓸 스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겠죠. 자, XY 평면에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자, 녀석을 프로파일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모형 탭에서 돌출. 돌출 누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출 명령이 뜨는데, 아마 2012를 처음 실행을 하면은 돌출 명령이 이렇게 뜰 겁니다. 이게 2012부터 보면은, 자, 이런 명령들이 여기에 그 다이렉트로 할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자, 이걸로 세부 명령을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간단하게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하는데, 일단 그 기존 사용자분들도 보실 거니까, 자, 세부 모델링으로 할게요. 자, 쉐이프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는 거리만큼 거리를 줘서 이렇게 돌출을 하는 명령입니다. 돌출을 하는 명령인데, 자, 결과가, 자, 프로파일은 여기서 하고,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솔리드로 돌출할 거냐, 아니면은 곡면으로 돌출할 거냐. 솔리드로 하면은 속이 꽉찬 돌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곡면으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속이 텅 빈, 자, 이런 모양의 돌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새로운 솔리드이기 때문에 새 솔리드로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죠. 범위는 거리가 있고요, 지정면이 있고 사이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나중에 돌출 컷이나 뭐 교집합 돌출을 할때 되면은 자좀더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지만요. 자, 여기는 자 작성 방향인데 방향 1번이 음의 방향, 방향 2번을 누르면은 자 아랫방향으로 가고요. 자, 대칭 방향을 누르면은 이제 10이란 거리를 중간 평면을 좌우로 나눠 가지고 작성하는 이런 작성 평면이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비대칭. 자, 비대칭을 하면은 거리 1번과 거리 2번을 따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은 거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당겨서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한 거리를 하시려면 역시 이렇게 수치로 제어하는 게 낫죠. 밑에 거리도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에 가면은 자, 여기 양의 방향을 일단 돌려놓고요. 자세히에 가면은 대체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테이퍼가 있습니다. 테이프를 자 각도를 이렇게 주면은 돌출이 이렇게 테이퍼된 돌출이 이렇게 되게 되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령인 돌출 명령이고요. 돌출 명령은 이렇게 생성되는 새 솔리드 돌출이 있고 두 번째 돌출부터는 상황이 약간 틀려요. 여기다 스케치를 다시 한번 작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원을 하나 작성을 할게요. 그다음 모형에서 돌출. 이번에 또 돌출 누르면은 이번에는 저기 처음에는 돌출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새 솔리드를 했었지만은 자, 두 번째부터 하는 돌출은 이게 이 돌출이 합집합이냐? 합집합이냐? 차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아니면 새 솔리드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합집합은, 자, 원래 있던 솔리드에 더해가지고 같은 덩어리 솔리드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보면, 자, 두 번째, 차집합은, 말 그대로 빼주는 건데, 지금 방향이 틀려가지고 이렇거든요. 방향을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차집합은, 그리고 돌출 방향으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빼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빼는 거겠죠. 한마디로 돌출 컷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집합은
그 합집합 첫 번째 돌출과 두 번째 돌출이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교차된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게 되겠죠. 자, 범위도 보면 거리가 있고 다음면까지가 있고 지정면까지가 있고 사이가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자, 이게 2011부터 좀그 사이가 좀 추가가 됐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거리는 우리가 지정한 거리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고요. 자, 다음면까지는 말 그대로 다음에 존재하는 면까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면까지는 우리가 지정한 면까지 하는 것이고 사이는 돌출이 시작될 면과 끝날 면을 지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는 이거는 돌출 컷에만 해당을 여기 돌출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이 부품에서 이 솔리드 면이 존재하는 전체 면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범위 거리는 하다 보면 상당히 저기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자,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부품의 끝을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25짜리 평면이 하나 있고 50짜리 평면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자, 돌출을 다시 갑니다. 자, 거리에서 다음 면까지 하면은 자, 다음 면이 존재하는 곳까지 자, 돌출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면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솔리드 돌출이 이런 솔리드가 존재를 하는 이 면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존재한다고 할 때, 자,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이 있다고 할 때, 거리를 다음 면까지로 하면은, 자, 다음에 생성되는 이 면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돌출을 지정면까지로 하게 되면은, 자, 만약에 이 면을 지정해주면은, 지정된 면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사이는 돌출이, 자, 스케치 프로파일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로 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프로파일은 요 밑에 있지만, 스케치 프로파일이, 자, 스케치 돌출이 시작되는 것과 끝나는 면은 서로 다른 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11부터 이게 좀 추가돼가지고 인벤터에서 좀더 고급적인 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상으로 돌출 명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